저는 그요 근래에 제 국회의원으로서 약간의 좀 무섭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한계를 좀 느끼는 점이 좀 있습니다. 오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존경하는 이제 박정우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께서 유정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무섭다는 표현이나 한계가 왔다는 표현은 이거를 이제 일정 기간이 왔으니 이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. 일정 기간이 도달했으니까 표결을 좀 진행해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, 이게.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그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입법기관으로서 과연 무엇을 좀할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잠깐 좀 들었습니다. 그동안 이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소개했고 기간이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의원회가 합심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자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 논의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문체위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해오셨고 타 상임위원장이라면 벌써 어떤 조치가 좀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것마저 정말 저는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관련 회의는 오늘과 같이 의견이 좀 좁히지 않는 의견을 좀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이 의견이라는 것은 또 논의라는 것은 좀더 이제 여야 간의 어떤 논쟁이 있어서 이걸 좁혀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체제를 좀 유지를 하는 방향을 좀 1, 2년 정도 좀 두고 보자는 이렇게 어떤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라서 26년까지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좁혀진 논의는 계속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좁혀지지 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가 논의는 진짜로 했지만은 이 법에 대해서 과연 기재부나 행안부나 인사혁신처나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이 과연 어떤지 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건지 명확하지가 좀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을 문체위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이 부처의 의견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오늘의 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보다 좀그 심도 있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.